자, 두 번째 치환 적분입니다. 자, 적분을 하다 보면요. 적분을 하다 보면 앞에서 풀었던 것처럼 간단하게 공식화시켜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게 나오겠죠. 그 아까 얘기했잖아. 탄젠트 이런 거. 탄젠트는 배운 적이 없는데 못 푸네. 맞죠?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다른 방법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이 첫 번째가 치환적분. 두 번째가 부분적분인데 일단 치환적분입니다. 말 그대로 치환해서 푼다는 겁니다. 봐야 돼요. 치환적분과 부분적분 못하면 적분 시작을 못해요. 너가 지금 적분 시작점부터 나왔잖아. 맞지? 이 뒤에는 이제부터 그걸 쓰겠다는 거거든. 맞죠? 자, 직접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피적분함수의 전체 또는 그 일부를 다른 변수로 바꾸어서 적분한다. 치환하겠다는 겁니다. 됐어요? 치환적분한다. 그래서 fx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안에 넣으면 어떤 이 덩어리가 지금 식이 막 길게 나왔겠죠? 맞지? 뭐 어떤 형태가. 그때 그걸 만약에 t로 바꿔버리고 그걸 gt라고 했다. 됐나? 그거는 요 케이스와 똑같다. 왜? 원래 형태에서 봐봐. 내가 만약에 이거 한번 보여줄게. 그냥 어차피 우리 문제 보면 되는데 내가 이거를 gt라 하겠다 이거지. 맞지? x를 gt라 합니다. 우리 음함수 미분 배웠죠? 맞지? 그냥 각각 미분합니다. 이쪽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얼마 돼요? 1dx가 1dx 맞나? 얘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g't하고 t를 다시 미분하면 1이죠. 생략하고 얘는 t에 대해서 미분했기 때문에 gt죠. dt. 맞죠? 그래서 이 식에서요. 내가 바꾼다고. 이 식에서 어떻게 되냐면 f하고 x 대신에 내가 아까 뭐로 바꿨으니까 gt로 바꿨죠. 당연히 인테그랄 여기 있고요. 맞니? 그리고 원래 뒤에 뭐 있어야 돼? dx가 있어야 되지. 근데 내가 1dx를 뭐로 바꾸겠다? x가 나오면 안 되잖아, 이 식에 이제. 뭐로 바꾸겠다? g't dt로 바꾸겠다, 이거야. 그래서 요 dx 대신에 뭐가 나온 거야? g't dt가 된 거죠. 이 글씨 왜 이래, 이거? 됐나?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요렇게 된 건데 지금 이런 형태까지는 외울 필요 없고요. 알겠니? 아, 이거야. 어떤 놈을 치환적분의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야. 내가 어떤 놈을 치환했어? 잘 봐. 어떤 놈을 치환했어? 근데 그 치환한 놈의 미분한 값이 다른 부분에 튀어나와 있어. 요렇게 나오는 경우가 치환적분에 쓰는 가장 좋은 예예요. 어떤 거냐면 아까 탄젠트 얘기했죠. 그럼 내가 코사인 x분의 사인 x잖아. 코사인 x분의 사인 x잖아. 그럼 그냥 모른 척하면 된다. 웃으면 내가 민망해진다. 자, 코사인 x분의 사인 x 나왔지? 맞나? 근데 이거 적분하래. 힘들어. 그래서 내가 코사인 x를 뭐라 하겠다? t라 두겠다 이 말이야. 왜 내가 이렇게 뒀냐 하면 코사인 미분하면 뭐 나오는데? 코사인 미분하면 미분이야, 미분. 헷갈리지 마.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죠. 그럼 마이너스 사인 x에 dx. 얘는 dt가 되겠죠. 그러면 사인 x dx는 마이너스 dt가 되겠지. 맞지? 내가 이걸 왜 썼냐? 인테그랄. 얘는 t예요. 맞지? 그리고 문제에서 dx를 없애고 싶은데 dx의 형태 보면 사인 x dx를 뭐라 하겠대? 마이너스 dt를 하겠대. 애초에 내가 지금 보여주려고 이러 해놓은 거지. 너는 여기까지 해놓고 끝입니다, 보통은. 그러면 쌤, sin x dx가 여기 나와 있네?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된다? 마이너스 dt가 돼버린다고. 그럼 쌤, 얘는요? 마이너스 ln t 이렇게 돼버리겠네.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러면, 다시 t를 다시 원상태로 돌리면 되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ln의 cosin x.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푸는 거야. 그래서 탄젠트는 치환으로 많이 정리됩니다. 치환적분은 요령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치환적분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야. 그래서 너가 판단할 때 뭐가 치환하기 좋을까? 라고 생각할 때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어떤 놈을 t라 뒀어. 근데 얘를 미분한 값이 여기에도 있어. 다른 식에 다른 부분이 있단 말이야. 코사인을 t라 뒀어. 근데 코사인을 미분한 값이 사인이거든. 이건 알고 있잖아. 근데 이게 여기 위에 있네.
이렇게 됐을 때 뭐를 쓴다? 치환 적분을 많이 쓴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자, 일단은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치환 적분의 적용이라고 돼 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말하는 거를 똑같은 말이야. 형태는 똑같습니다. 자, 어떤 형태에서 1차 함수의 덩어리로 나오는 형태가 있다, 맞지? FA가 합성함수죠, 결론은. 맞지?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A분의 1T 나오죠. 왜? 원래 우린 미분하면, 이거 미분하면 F'AX 플러스 B였지만, 그리고 안에 속미분해서 A가 또 튀어나오거든? 맞죠? 아까 우리 LNA 깔아준 느낌하고 똑같죠? 그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두 번째, 얘는요. 봐봐, 내가 금방 했던 치환 적분이죠? 얘에 내가 T로 잡았다 하면 얘를 미분한 놈 여기 또 있잖아. 그럼 치환 적분 쓰기가 좋다는 거지. 이건 아까 했던 내용입니다. 맞죠? 세 번째는 마찬가지 문제죠. 내가 얘를 T로 잡았는데 여기 나왔네. 맞지? 여기 나왔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내가 봐봐. 요것도 해볼게요. 요시 금방 했던 문제 케이스죠. 쌤이 코사인 사인 했는 게. 그게 딱 이거거든요. 봐봐. 얘를 t로 잡았어. 그러면 t가 지금 뭐다? fx다. 맞죠? 이거 미분하면 1dt 되죠. 얘는 f'x에 dx 되죠. 맞지? 근데 애초에 식에 f'x에 dx가 나와있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 내가 뭐라 두겠다? dt라 하겠다. 그럼 얘는 dt로 바뀌었고요. dt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얘는 내가 t로 잡아놨잖아. 그래서 얘는 t분 1이 된 거죠. 맞지? 이거 적분해버리면 lnt 되죠. 적분상수 뺄 거 아니에요. 그냥 lnt 되겠죠. 이해됩니까? 근데 지금은 치환을 해놨기 때문에 t 대신에 뭐 집어넣어야 돼? fx를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요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간다? fx가 들어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 개를 다 외운다가 아니지. 지금 보면 세 개를 다 외운다가 아니고 그냥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뭘 치환해놓으면 이놈의 미분한 값이 어디에 덩어리에도 보여있는 거야. 알겠어요? 알겠니? 그냥 그게 끝이에요. 실제로 1번 쌤 얘는 치환하면 어떻게 됐어요? 상수는 없어도 상관없죠. 만들어주면 되잖아. 어떤 놈을 미분했던 2가 나왔대, 5가 나왔대. 거기에 5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5분의 1 만들어주고 5 깔아주고 하면 되니까. 맞지? 숫자는 깔아주기 편하지만 문자는 깔아주기가 없잖아. 그래서 치환 적분을 쓴다. 지금 내용은 조금 뭐 익숙해지면 되겠지만 결론은 뭐다? 어떤 놈을 치환하려고 한다. 그거를 정할 때는 항상 뭐를? 치환한 놈이 미분을 했을 때 튀어나온 놈. 그게 고식이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게 결론인 거야. 알겠죠? 1번을 이거 다시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이거야. 인테그랄, 저 식으로 봐줄게요. 그냥 AX 플러스 B잖아. 이거 T로 두라고요. AX 플러스 B 내가 아까 그냥 말만 하고 지나가긴 했는데 이걸 T라 두면 이거 미분하면 뭐 남아? A DX 남는다고? 얘는 DT 남고. 그럼 DX 대신에 뭐 집어넣어야 돼? A DX가 DT니까 DX는 A분의, 그래서 A가 깔린 것 뿐이야. 그러면 얘는 적분하면 FT 이렇게 되지. DT인데 얘는 A가 하나 깔려있잖아. 어차피 A는 상수라고. T에 대한 적분식에서는. 그래서 A분의 1은 그냥 나와있고 얘 적분하면 뭐 돼? Large FT. 맞지? 뭐 이렇게 되고 T 대신에 다시 원상태로 집어넣으면 나온다. 맞죠? 근데 이것도 쓰다 보면 빨라지겠죠. 그냥 이렇게 공식처럼 돼 있는 거잖아. 맞지? 모르겠으면 쌤처럼 하면 되죠. 전부 다. 이거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하는 게 좋고. 이거면 이렇게 외워야지. 이거면 이렇게 외워야지가 아니고 무조건 치환하는 게 좋아. 정리해보고. 앞으로 많이 쓸 거기 때문에. 되겠죠? 시간 좀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 봅니다. 유리함수에 부정적분되어 있는데 피적분함수가 fx분의 f'x 꼴이 아닌, 그러니까 내 지금 치환하기가 좀 애매하다 이 말이죠. 맞죠? 치환 적분을 쓰긴 애매한데 또 그렇다고 앞에 나왔던 공식화되어 있는 적분도 아니야. 이런 경우는 자 보통 분수의 꼴로 나왔을 때
분수의 꼴로 나왔을 때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큰 경우와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작은 경우죠. 자, 단 분모가 덩어리 XX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뭐 쓴다? 분분수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X 플러스 1분의 1의 DX야. 이거 적분하기는 힘들잖아. 맞지? 이거 적분하기는 힘들지만 얘가 X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1인 건 알거든. 아니 미안 빼기. 이건 알거든. 맞죠? 이거 적분이잖아. 그러면 얘 적분 따로따로 할 수 있지. 덧셈 뺄셈은. 그러면 얘는 뭐 돼요? ln x가 되는 거지. 얘는 빼기 ln 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꾼다가 밑에 거야. 그럼 위에 거는 뭐냐면 일단 인수분해에서 약분한다. 우리 앞에서 쌤 문제 풀 때 아까 1강 파트 할 때 앞에서 문제 풀 때 위에 거 인수분해가 약분하고 남는 거 갖고 정리했지. 그게 전부 다 분수식이었잖아. 유리함수잖아. 맞지? 그렇게 푼다.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우리 유리함수 실제 중학교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과에서 유리함수 배웠죠. 어떤 경우? 뭐 1에 있다. 만약에 1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뭐 2x제곱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쉽게 하려고 그러니까 숫자를 그냥 이렇게 하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분리형으로 쪼개는 케이스. 분모에 있는 거는 내 맘대로 건드려주기가 힘들어요. 맞지? 그래서 자 x-1이면 여기 x-1을 깔아. 됐니? 근데 앞에가 뭐야 얘? 최고차가 1인 x제곱이지. 그럼 앞에 내가 뭐가 있어야 돼? x가 있어야 돼. x를 붙여주니까 x제곱은 나왔는데 뭐가 더 튀어나와 버렸어? 마이너스 x가 더 튀어나왔네. 자 지금 마이너스 x를 없애기 위해서 다시 뭐 해줘야 돼? 플러스 x를 해줘야 돼. 그럼 일단 원상태 돌아왔나? 원상태 돌아왔지. 근데도 요거 한번 따로 정리하면 얼마 돼요? x 나오는데 아직도 뭐가 돼? 분모 문제 차수가 같잖아. 맞지? 한 번 더 하는 거죠. 얘는 x-1에 다시 x-1 만들어주고 최고차항이 1이니까 여기도 1이네. 맞지? 다시 뭐 해주자? 더하기 1.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 돼 이제? 1. 그래서 얘는 x 더하기 1 더하기 x-1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이거 적분할 수 있죠? 이거 적분할 수 있죠? 얘 적분할 수 있죠? ln으로? 맞니?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 이 말이야. 이해되나요? 쌤이 지금 뭐 풀이 설명은 얘로 다 설명하긴 했는데 인수분해가 되는 거는 아까 풀었던 거야. 맞죠? 코사인 제곱 나와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인수분해하니까 1 플러스 사인 1 마이너스 사인 약분하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지금처럼 그리고 분모가 더 큰 경우에서는 형태에서 차수가 분모가 더 큰 경우에서는 보통 곱하기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분모가 더 큰 경우에 이렇게 주진 않잖아. 이거 그냥 해프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이렇게 줘버린다고. 맞죠? 그러면 분모수 써라 이거죠. 내용 이해되겠죠? 힘들면 얘기해라. 어차피 뭐 하도 안 해가지고 지금 하니까 헷갈리는 것 같은데. 자 여기 나와요. 이게 이제 공식처럼 나오죠. 공식처럼. 맞지? 일단 다함수에 대한 적분은요. 자 봐봐. 치환하는 식이 1차식인 경우에는 조금 편하게 적어줄 수 있다 이거야. 2차식인 경우는 잘 안 돼 이런 게. 왜 안 돼? 속미분해버리면 다시 문자가 또 튀어나오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적분하는 개념에서는 곱하기에 대한 적분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못해요. 1차식에서는 미분 안에 거 속미분해버리면 상수가 튀어나가거든.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상수가 튀어나간 거는 어차피 적분할 때 상수는 내가 신경 안 쓰고 가거든. 이해되겠어요? 자 그래서 얘는 1차식이다. 얘를 치환해서 정리하는 경우는 풀어보면 항상 이거 상수 a분의 1이 튀어나온다. 그리고 이거는 당함수의 형태잖아. 맞지? n은 n 플러스 1. 얘는 지수 1 더해주고. 얘는요. 지수 함수. 얘 미분하면 그대로 나오죠. 원래. 맞지? 근데 이거 원래 속미분하면 a 또 튀어나오잖아. 그래서 a분의 1 깔아준 거. 됐나? 마찬가지 전부 다입니다. a 튀어나오니까 a분의 1 깔아준 거. a 튀어나오니까 a분의 1 깔아준 거. 나머지 이 뒤에 마이너스 코사인 이거는 얘를 적분해서 만들어진 거고. 맞죠? 얘는 ax 플러스 b분의 1 이거 적분하래. 그러면 이거 치환해서 정리하면 이것도 원래 성미분하면 분자에 a 하나 더 붙거든. 기억납니까? 이거 원래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AX 플러스 B 분의 뭐 돼요? A 나오잖아. 이거 속미분이잖아. 이걸 없애줘야 1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분모에 A 또 깔아줬다 이 말이야. 됐나요? 그냥 적혀있길래 그냥 해놨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너가 다 이렇게 풀 거야. 1차 식일 때는. 알겠죠? 이렇게 돼야 되고 그래야 빨라지죠. 자, 다음 부정적 분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다. 됐니? 원칙으로 가자면 뭘로 가야 돼 이거? 치환해서 가는 거야. 알겠니? 한번 볼게요. 우리는 지금 원칙으로 먼저 가는 거니까. 자, 3x 플러스 2를 뭐라 합시다? t라 합시다. 됐니? 그러면 얘 미분한다. 치환할 때는 항상 미분해놔야 돼. 그리고 범위도 바뀌어. 지금은 부정적분이니까 양끝, 윗끝, 아래끝이 없잖아. 근데 우리는 좀 있으면 정적분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윗끝, 아래끝이 나오겠죠. 치환하면 여기에서 이걸 잡아줘야 됩니다. t 범위도 바뀝니다. 범위가 만약에 0부터 1까지였다 하면 여기 0 집어넣으면 2, 1 집어넣으면 5니까 t에 대한 식에서는 2부터 5까지로 바뀔 거라고. 알겠어요? 일단은 미분합니다. 그러면 3dx가 맞죠? d 정도인데 왜 계속 b가 나오노? 3dx는 dt 되나요? 맞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게 상수는 튀어나와도 내가 깔아주면 되니까 무관하다 이 말이야. 자, 정리할게요. 그러면 1번 인테그랄, 얘는 t의 4제곱이죠. 치환해버렸거든 이미. 맞죠? 단 뒤에 dx 제곱 안 되겠죠. 문자가 t인데. 그래서 t로 바꿔주려고 보니까 dx는 뭐다? 3분의 1 dt거든. 그래서 3분의 1 dt가 되겠죠. 이거 적분하래요. 이거 적분하기 쉽잖아. 얼마 돼요? 12, 15분의 1t 5제곱 더하기 c입니까? 진짜 이제 t만 돌려주라고. t 돌려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됐어요. 자, 그리고 빠르게 푸는 경우는 뭐였다? 아, 이거 쌤 5네요. 맞죠? 3x 플러스 2의 전체 5제곱. 이거 원래 우리 다항함 적분. 맞지? 근데 이거 속미분하면 뭐 튀어나올 거니까? 3 튀어나올 거니까 그 3도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다시 3 또 깔아야 돼, 밑에. 15. 이해됩니까? 이렇게 풀라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근데 이것도 치환이다, 결론. 맞지?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x제곱 플러스 1을 t로 치환하면 맞아요. 맞죠? 왜? 걔를 미분하면 이게 나오거든. 이게 치환 적분의 기본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쌤 이걸 t로 놓으면 안 되나요? 되긴 되지만 식 더럽게 만들 이유 없죠, 굳이. 맞죠? 자, 합니다. 그럼 2번은요 3x제곱 플러스 2를 내가 t라 둘게요. 쌤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럼 앞에 거는 6x 되죠? 맞지? 이거 없어지고 그냥 dx 남고요. 얘는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1dt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잡아준 이유는 6x dx가 있기 때문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쌤 얘는 인테그랄 어떻게 돼요? t의 3제곱이가 맞죠? 그리고 dt가 돼버리겠네. 따라옵니까? 됐죠? 자, 이제 적분합니다. 4분의 1t 4제곱 뭔데요? dt란다. 4분의 1t 4제곱 플러스 c고 t 대신에 뭐 집어넣어주면 돼요? 3x제곱 플러스 1 하면 되나? 됐어요? 안 적어도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아이고, 새로운 애인가? 내가 원장인데 내가 모르는 애가 학원에 들어왔어. 누구지? 자, 봅니다. 정리할게. 얘는 잘 생각해봐. 얘 미분하면 여기 나오죠. 맞나요? 그럼 누굴 치환하는 게 맞아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를 뭐로 치환하자? t로 치환하자. 그럼 이거 미분하면 2x 플러스 3에 뭔데요? dx는 dt. 됐어요? 그러면 쌤 대놓고 이렇게 깔아놨네요. 그러면
인테그랄 t의 세제곱 dt입니까? 이제 또 끝났죠? 4분의 1 t 4제곱에 플러스 c고 t가 지금 뭐다? 이거다. 그대로 집어넣어서 4제곱 적어주면 끝. 할만하죠? 치환적분 할만하다 맞지? 근데 이 내용을 좀 잡을 수 있어야 돼. 어떻게 잡는 게 좋다? 내가 이거를 잡아서 치환했는 놈을 잡았을 때 걔를 미분한 놈이 그 식의 어느 부분가에 있어야 돼. 그래야 간략하게 계산이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느끼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지금 여기는요. 봐봐. 애들이 질문하는 애들이 있는데 다 다항함수죠. 맞죠? 또 풀면 다 지수함수고 다 삼각함수고 이래요. 근데 코사인 x분의 2x승 이런 식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 맞죠? 그런 거는 여기 없다 지금 보면 맞지? 그런 거는 곧 뒤에 배워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전부 다 같은 계열의 형태예요. 여기 다항함수 다항함수 곱해놨잖아. 맞지? 얘도 봅니다. 오면 루트 t 나왔네. 맞죠? 루트가 튀어나올 때는요. 그냥 좀 편하게 루트 통으로 잡아주는 게 편해요. 그냥. 자, 루트 1-x야. 얘를 t라 할게요. 당연히 너가 루트 나오면 식 계산하기 힘들다 맞지? 그래서 제곱시켜버립니다. 그러면 1-x는 t제곱이죠. 됐나요? 이제 뭐 안 돼? 미분하면 되죠. 그럼 미분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dx. 맞나요? 2t dt. 됐죠? 자, 이래 놓고 가자. 인테그랄. 인테그랄. 자, 정리하자. 쌤, 얘는요, 지금 t로 바뀌었어요. 됐죠? 자, 천천히 할게요. 이거 t로 바뀌었어요. 얘는요, dx는요, 마이너스 2t dt래요.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2t dt가 또 나오겠죠? 아직 이거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만들어줘야죠. 지금 여기서 보면 x는 1-t제곱이에요. 맞니? x가 1-t제곱이기 때문에 여기 집어넣어주면 돼, 안 돼? 되겠죠? 그럼 t에 대한 식이 나오잖아. 나는 지금 t에 대한 적분을 하고 싶은 거지. x가 여기 안 나왔으면 좋겠잖아. 그래서 x 안에 뭘 집어넣어버린다, 이거? 얘 집어넣어버린다. 그러면 5에 1-t제곱 마이너스 2되죠? 맞나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3입니까? 맞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3. 됐나요? 이제 풀자. 인테그랄. 자, 앞에 거 앞에 거 앞에 거 곱하면 얼마 돼요? 얘는 마이너스 2t제곱이니까 10t4제곱. 얘 하면 마이너스 6t제곱이가. 됐나요? 어차피 다함수 적분이죠. 분모 5 깔고 하면 얼마 돼요? 2t에 5제곱. 맞나? 분모에 3 깔아버리면 2t의 세제곱에 dt고 이거 뭐 묶어주려면 할 수 있습니다. 2t 세제곱 묶어서 정리하고 하면 되지만 결론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건 뭐야? 루트 1-x를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얘는 뭐 2에 묶어놓고 할까? 한번 해보자. 책에 아마 묶어놨겠죠? t제곱 마이너스 1이가 맞지? 이거 정리할게요. 이거 지울 겁니다. 바로 2에 t 세제곱은요 얘 세 번 곱하는 거잖아. 그럼 루트 한 개 남고 하나는 루트 벗겨져 있지. 그래서 얘는 1-x에 루트 1-x. 맞나? 그 다음에 요거 여기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1-x지. 빼기 1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x가.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x. 뭐 요거 앞으로 넘기고. 플러스 c. 되겠어요? 됩니까? 그 다음. 2번. 조금만 더 잡읍시다. 3번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3번까지만 합시다. 인테그랄 루트 x제곱 플러스 1인데 자 귀찮으니까 그냥 바로 뭐하자? x제곱 플러스 1에 루트 씌운 놈을 뭐라 하자? t라 하자. 그럼 제곱하면 x제곱 플러스 1이 뭐다? t제곱이다. 맞나요? 미분하자. ex dx가 뭐다? et dt다. 2 약분되죠? 그럼 xdx가 tdt다 맞지? 약분 안 해도 됐네. 여기 2xdx 그대로 나와 있네요. 맞지? 그럼 얘는 2tdt로 바뀌어요. 얘는
그러면 인테그랄 분모가 지금 뭔데요? t가 2t dt죠. 그럼 얘는 실제로 2죠. 2를 적분하면 당연히 뭐가 돼요? 2t가 나오겠죠. 2를 적분했으니까. 그러면 t는 다시 뭐였고요? 그 집어넣으면 되지 이제. 됩니까? 되겠어요? 그렇게 끝납니다. 3번. 얘는요. 똑같이 만들면 되겠다. 루트 x 플러스 1을 뭐라 하자? t라 하자. 그러면 x 플러스 1은 뭐다? t제곱이다. 미분하면 dx는 2t dt다. 맞죠? 바로 갑니다. 얘는 t죠. 맞나? 그리고 x 플러스 1이 뭐야? t제곱이잖아. 그럼 여기에 2 빼면 x 마이너스 1 되나? 그럼 여기도 2 빼면 되나? 그럼 분자는 t제곱 마이너스 2가 됩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되겠어요? 2t. 아, 그럼 맞죠 이거? 내가 지금 잘못했나? 아, 쌤 지금 위에 거랑 헷갈렸다. 이걸 헷갈렸다. 잠깐만, 이거 뭐였노? 그 2t, dt가 정리 안 했으니까 그럼 t 날라가나? 그럼 얼마 나와요? 2에 t제곱 마이너스 2가 에 dt죠. 적분합시다. 2, 이거 적분하면 3에 t3제곱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t 플러스 c가 t 지금 뭔데요? 루트 x 플러스 1이가. 그러니까 얘도 또 3제곱 나왔으니까 굳이 또 인수분해 해놨겠지. 또 뭐 묶어놨겠지. 얘들 좋아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 정리하면 x 마이너스 5 나오는데 보기 좋게 만들어보자. 답이 비슷하게 눈에 보여야 넘어가지. t로 묶어봐. 3분의 2t 묶으면 얼마 돼? t제곱 얼마고? 6이가? 마이너스 6이입니까? 이렇게 되나? 정리해보자. 얘 풀면 3분의 2, 이거 루트 x 플러스 1. 자, 얘 정리하면 x 플러스 1이가? 그럼 x 마이너스 5 됩니까? 플러스 c. 그럼 답 같나? 맞아요? 맞나요? 형태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 조금 잡아야 돼. 연습 조금 필요하다. 맞지? 필요합니다. 이거 안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안 풀려요. 계산하다가. 아직 뭐 알겠지만 우리 적분 제대로 배운 거 없잖아. 맞지? 조금만 쉬었다가 붙여서 할게요. 자, 봅시다. 그 다음. 지수함수, 로그함수, 치환적분이다. 맞지? 지수함수도 적분하기는 간단해요. 자, 첫 번째 거. 뭐를 치환해야 돼요? 얘를 치환해야 되겠지? 얘를 치환해야 미분하면 얘가 나오니까. 그래서 2에 2x제곱 플러스 1을 내가 뭐라 한다? t라 한다. 그러면 2에 2x에 2 튀어나오죠? 에 dx가 dt가 됩니다. 됐나요? 자, 정리하면 2에 2x에 dx가 dt의 2로 나눈 값이네. 그러면 2분의 dt가 된다. 맞지? 그래서 인테그랄 쓰면 얘 t 세제곱 남고 2분의 1 dt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2분의 1은 앞에 있다 치고 이거 내려가면 얼마 돼요? 적분하면 8분의 1 t 4제곱 되나? 플러스 c. 이제 t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요? 2에 2x 더하기 1. 됐나요? 그렇게 정리하면 간단하게 나온다. 2번도 봅시다. 2번은 뭘 치환해야 될까? 얘를 치환해야 되지. 얘를 치환해야 2x가 떨어지죠. 맞죠? 맞나요? 네. 쌤, 이걸 치환하면 안 됩니까? 이거 치환해봐. 치환해버리면 얘를 미분해버리면 얘를 t라 했다. 얘를 미분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는 2x는 나오지만 2x제곱 마이너스 1에 dx가 또 생겨버리지. 맞지? 근데 얘가 지금 형태에서 이것도 되네. 요거 해도 되겠다. 맞지? 요거 자체가 그냥 t네. 그냥 하면.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해도 되네. 그러니까 다른 숫자가 나왔을 거나 또는 다른 문자가 나왔는 경우에서는 정리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원래는 이걸 치환하면 이게 나온다 이런 걸 기본으로 잡고 들어가야 돼. 통으로 한번 해봅시다. 되는지. 2x제곱 마이너스 1을 t라 하자. 이거 미분하면 얼마 돼요? 2x, 2x제곱 마이너스 1에 dx가 dt 나왔지? 맞나? 그러면 얘가 이거 그대로잖아. 맞나? 그럼 인테그랄 dt. 이 말은 1dt죠, 이거. 맞지? 적분하면 t 되나? 맞아요? t 집어넣으면 되죠. 얼마 나와요? 2에 x제곱 마이너스 1에 플러스 c. 이렇게 나오겠죠.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형태는 이렇게 잡지 말고요. 이래야 중간에 꼬여가지고 t에 대한 형태인데 x가 남아있는 경우가 생겨. 그러면 힘드니까 항상 딱 눈에 보이는 것만 위주로 잡아서 쓰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3번은요. 누구를 미분하면? ln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되죠. 맞지? 그래서 lnx를 뭐라 하자? t라 하자. 그럼 이거 미분하면요. x분의 1 dx가 이거 dt입니까? 맞죠? 그러면 x분의 1 dx가 dt니까 요거 dx로 바뀝니다. dt로. 그러면 인테그랄 얼마 돼요? t제곱에 dt 되나? 맞지? 그럼 3분의 1 t 세제곱 플러스 c고 집어넣으면 되죠. 됐나요? 그 다음에 집어넣는 거 안 적어줘도 되죠. 4번 볼게요. 얘는 뭘 미분해야 될까? 자, 얘를 치환해야 돼요. 왜 얘를 치환하냐면, 얘를 치환하면 실제로 미분해버리면 얘는 ln(x)제곱분의 2x가 되지. 이거 dt가 된다, 맞지?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상수는 어차피 내가 변형만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양변 2로 나눠버리면 1 플러스 x제곱분의 x가 2분의 1 dt가 되거든? 맞나요? 그러면 얘랑 얘가 지금 뭐가 돼버려요? 2분의 1 dt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인테그랄 2분의 1 dt 좀 이따 적어주고 얘를 지금 내가 뭐라 했다? t로 나와버렸죠? 지금 이렇게 돼버렸잖아. 맞나요? 적분하면 얼마 돼요? 4분의 1 t제곱 플러스 c입니까? 됐나요? 맞아요? 이제 이거 제곱이네. 요거 자리에 요거 집어넣으면 되죠. 됐어요? 이해됩니까? 형태는? 이거 계산 연습을 조금 신경 써가면서 해야 돼요. 나중에 미분 파트, 일단은 치환 적분하고 나중에 나오는 부분 적분도 미분이 안 되면 못 풀어요. 적분인데, 이게 지금 치환 적분도 미분을 해서 풀잖아, 맞지? 맞아요.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잡아야 된다. 자, 삼각함수입니다. 자, 삼각함수는요, 일단 우리가 잡아야 될 거. 자, 1차는 우리 바로 할 수 있다 했어요, 실제로. 바로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해보자? 치환 해보자 했어. 자, 3x 플러스 2를 뭐로 한다? t로 한다. 앞에서 했었어요. 1차인 경우는 빠르게 푸는 경우가 있다. 자, 요거 치환했다. 그러면 3dx는 dt입니까? 맞지? 그러면 dx는 3분의 1 dt다. 됐어요? 그럼 얘는 sin t가 되나요? 그리고 3분의 1 dt가 남죠? 에이씨. 됐나? 정리합시다. 3분의 1은 그냥 놔두고 sin t 적분하면요? 마이너스 코사인 t.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에 코사인 t죠. 맞지? 이제 t 자리에 뭐 집어넣자? 3x 플러스 2 집어넣자지. 맞지?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해보자. 1차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에 코사인에 3x 플러스 2에 플러스 c고. 이거 다르게 푸는 게 뭐였어요? 바로 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3x 플러스 2. 원래 이거 미분했다 생각하면 얘 미분했다 생각하면 원래 뭐가 있어야 돼 앞에? 3이 있어야 되지. 근데 여기 3이 없었잖아. 그러면 애초에 3으로 나눠줄 게 있었겠지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뭐 한다? 3분의 1 깔아줘라. 어차피 형태는 똑같죠. 적분상수 C야 뭐 알아서 할 거고. 되겠나요?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거. 얘는요 1 플러스 사인 X의 제곱 코사인 X 뭐를 치환하면 좋을까요? 카지 코사인 x를 미분하면 사인 x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코사인 x를 내가 잡아버리면 사인 x가 나오지 1 플러스 사인 x가 나오진 않거든. 맞지? 그래서 1 플러스 사인 x를 뭘로 잡자?
t로 잡자. 그럼 이거 미분하면 얼마 돼요? 코사인 x dx가 뭐 돼요? dt 되죠. 그럼 코사인 x dx 이게 지금 dt로 바뀌었고 얘는 t의 제곱이네. 인테그랄 t 제곱 dt가 돼버리죠. 맞지? 실제로 이 정도는 되면 이제 끝난 거죠. 실제로 3분의 1 t 세제곱 플러스 c고요. t가 지금 뭐니까? 1 플러스 사인 x의 세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 거 좀 알아놓으세요. 요거 실제로 조금 비스무리하게 많이 나왔어요. 자, 사인 세제곱은 합성함수예요. 실제로는 사인 x를 세 번 곱한 놈이거든. 맞지? 그래서 이거 적분 방법이 없어요. 맞나요? 원래 적분에 이런 게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삼각함수 미분해가지고 내 이렇게 정리하는 거 없었잖아. 근데 조금 더 해놓을 거면 그럼 치환적분 써야지 라고 얘기하거든. 치환적분 써도 돼. 근데 치환적분 쓰려고 보니까 내가 뭐를 t로 치환했으면 걔를 미분하면 여기서는 사인밖에 없으니까 코사인이 튀어나오거든요. 무조건. 근데 코사인이 여기 없잖아. 맞지? 그래서 사인을 내가 t로 잡았을 때 코사인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형태를 잡아주려면 얘는 이렇게 잡아버리는 거죠. 사인 제곱 x 곱하기 사인 x의 dx로 만들어 놓고. 맞죠? 내가 지금 바꿔야 돼. 얘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맞나? 얘는 사인 x입니까? 맞아요. 이렇게 잡아놓으면 누구를 치환해야 될지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거지. 자, 얘를 치환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를 내가 뭐라 하면? t라 하면 이거 미분하면 얼마 돼요?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나오나? 맞지? 그럼 부호 플러스 되고 2 떨어지죠? 2 sin x dx가 dt입니까? 그러면 sin x dx가 뭔데요? 2분의 dt. 그럼 이게 2분의 dt가 돼버리지.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 요거 t였고 맞죠? 요게 뭐다? 2분의 1 dt가 되네. 맞나? 적분하면 4분의 1t 제곱에 플러스 c죠. 됐나요? 이제 t 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돼? 1 마이너스 어? 쌤 뭐 잘못했나? 내가 뭐 계산 잘못했나요? 답이 어떻게 돼 있다고? 3분의 1로 나온다고? 2분의 2 sin x dx가 나오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sin x dx. 이거는 쌤하고 치환을 다르게 해놨잖아. 자, 일단 계산해봅시다. 다음은 똑같으면 되잖아. 어차피 맞지? 지금 책에서 보는 거는 코사인 제곱을 t로 잡아놨네. 코사인 x를 t로 잡아놨네요.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t 제곱 됐고.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럼 나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를 t로 잡아버렸기 때문에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2 나오고 2 사인 x dx고 이거 dt 되고 사인 x dx 앞에 2 남아있으니까 얘는 2분의 1 되고 맞죠? 이거 t니까 이거 정리해보자. 정리하면 얼마 돼요? 4분의 1에 지금 뭐 나왔어요? t가 지금 뭔데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c가 맞아요? 얘 정리해보자. 4분의 1에 1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4 제곱 x가 맞아요? 내가 뭐 계속 잘못했나? 뭐 쌤 어디서 꼬였나? 잠깐만요. 잠깐만 미안. 얘는
뭘로 정리가 됐죠? 쌤이. 똑같이 나와야 정상인데 쌤 어디서 틀린지 못 찾겠네. 아니지 쌤 미안. 쌤 미분자문했죠? 알고 있었나? 왜 얘기 안 해. 시간만 아깝게. 쌤이 미분자문했네. 이거 합성함수잖아. 2 떨어지고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나? 미안 쌤 지금 미분 잘못했어요. 코사인 제곱 x 뭔데 이거 미분하면 이거 미분하면 뭔데요? 2 코사인 x 차수 떨어지고 뭔데 안에 거 미분하면 사인 x에 마이너스 나오지?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거 미분하면 1이죠. 쌤 말 이해했나 지금? 지금 이거 미분 못하니까 지금 쌤 미분 실수했어요 내가. 미분 실수했는데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나와? 얘 2 떨어지고 코사인 x 나오고 안에 거 속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나오고 이거 안에 거 또 미분하면 1 나오잖아. 이거지? 이거의 dx가 dt라고요. 맞아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내 쌤이 지금 이렇게 잡았는데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 왜 안 돼? sin x dx가 나왔는데 어디 갔노? sin x dx가 나왔는데 cosin x가 또 있지. x에 대한 식이 아직 남아있지. 그러면 t에 대한 식으로 못 바꾸잖아. 맞지? 그래서 지금 요거를 요거 쓰지 맙시다. 쌤 요거는 애초에 미분해보고 안 되면 쌤이 바로 끊었을 건데 내가 잘못 적어버리는 바람에 끝까지 다까지 구해버렸네. cosin x를 치환합시다. cosin x 합성이 아니면 그냥 1 마이너스 코사인 해도 되거든요. 코사인 x를 t라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사인 x를 뭐라 하자? dt라 하나? 맞아요? 그럼 얘 마이너스 dt 된다? 맞아?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t 제곱에 마이너스 dt 정리하자. 플러스 t 제곱이죠? 그럼 3분의 1 t 세제곱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t죠? 플러스 c. 이제 집어넣으면 되나? 코사인 세제곱 코사인. 맞죠? 미안합니다. 쌤 아까 왜 안 되는지 알겠나? 알겠어요. 이거 쌤 실수했네요. 그 다음. 자, 얘 한번 해봅시다. 얘는요, 분수인데요. 잘 봐봐. 분모를 미분하는 게 분자의 형태에 있어요. 분모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3이잖아. 맞지? 3으로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1 나오죠. 맞지? 이런 나온 형태. 이렇게 나온 형태는 이제 ln으로 바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냥 한번 해보자. 일단 분모를 뭐라 한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를 내가 뭐라 하겠다? t라 하겠다. 그러면 3x제곱 플러스 3에 뭐가 나오고? dx 나오고 얘가 dt 남았지? 맞니?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의 dx는 3분의 1 dt가 되어버리죠. 됐나요? 정리하자. 그럼 얘는 인테그랄, 이거 t 되고 이거 3분의 1 dt 되지. 맞지? 그러면 3t분의 1이가. 이해돼요? 인테그랄 3t분의 1 dt 이렇게 나오죠. 이거 적분하면요. 적분하면? 3분의 1에 ln t 나오나? 돼요? 정리됩니까? t 대신에 지금 뭐 집어넣으면 돼? 얘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되지. 됐어요? 됐나? 네. 그러니까 거의 바로 가시면 돼요. 내가 1번 문제를 빠르게 풀고 싶다 하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이거 미분한 게 지금 어디 있어야 돼? 이게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
맞지? 이거 3이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3분의 1 해주면 된다. 맞지? 그럼 똑같은 식이죠, 지금? 맞죠? 근데 얘 미분함값이 얘로 나왔다는 말은 애초에 원래 형태가 어떻게 나왔다? ln으로 되면 되지. 그러면 ln에 뭐 하면 돼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를 미분하면 얘가 나올 거고, 맞지? 앞에 3분의 1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3분의 1. 어차피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되겠나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2번. 이거 다르게 보면요. lnx고 분자에 x분의 1 있는 거죠. 맞지? 그럼 얘 미분하면 얘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러면 얘를 미분해, 그러니까 ln 얘가 되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원래 형태로 가면 쌤 치환 한 거로도 해줄게요. 일단은 한 번은 ln에 뭐예요? lnx 맞죠?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c 나오겠죠? 됐나? 자, 이렇게 나오는데 치환해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lnx를 뭐라 하면 t라 하면 x분의 1 dx를 dt라고 합니다. 됐니? 그럼 얘는 dt가 됐어요. 맞지? 얘는 t야. 그럼 인테그랄 어떻게 돼요? t분의 1 dt 돼버리나? 맞죠? 그럼 얘는 ln t가 되겠죠? 다시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집어넣을 수 있죠? 다시 ln x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플러스 c는 뭐 당연히 붙여줘야 됩니다. 3번.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네. 맞죠? 탄젠트 인테그랄 코사인 x분의 사인 x로 바꿔놓으면 되죠. 됐니? 코사인 미분하면 사인 나오나 안 나오나? 코사인 미분하면 사인 나오지. 그럼 얘도 원래대로 가면 바로 하면 어떻게 돼? ln 코사인인데 부호가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ln 코사인 x 마이너스 ln 코사인 x 이렇게 나오겠죠. 맞나요? 형태 그래 나오는데 얘도 적분하면 코사인 x를 t라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x dx가 dt고 따라서 사인 x dx는 마이너스 dt다. 그러면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t분의 1의 dt죠. 맞니? 그럼 마이너스 ln t 이렇게 되겠네. 됩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요거 되겠죠. 알지? 어디 갔나? 이게 아니구나. 아까 안 적어놨나 답? 이렇게 되겠죠? 됩니까? 그 다음 네 번째 거 얘도 마찬가지. 이거 미분하면 얘 나와 안 나와? 이거 미분하면 실제로 뭐 나와요? 2가 있어야 되지. 맞지? 그럼 여기 2 또 여기 2분의 1 만들어 놓고 얘는 ln 요거 집어넣고 앞에 2분의 1 있으면 돼. 원칙으로 간다면 답을. 맞지? 근데 또 치환 한번 하면 2의 2x 더하기 플러스 1을 t라 하면 이거 치환하면 2의 2x제곱 dx는 dt다. 맞죠? 그러면 2x제곱 dx는 2분의 1 dt니까 얘가 2분의 1 dt고 그럼 인테그랄 2t분의 1 dt 이렇게 나오겠죠? 되나요? 그러면 2분의 1하고 ln t 플러스 c 요거 t 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이제 저 2의 2x 승 더하기 1 치환했는 거 집어넣으면 답이다 이 말이죠. 되나요? 할만하나? 자, 그 다음 유리함수 부정적분이에요. 자, 유리함수 부정적분은 아까 기억납니까? 차수가 위에가 더 크거나 같다 또는 분모가 더 크다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에 따라서 문제가 좀 달라진다 했죠. 맞죠? 자, 봅시다. 첫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거. 얘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돼버리죠.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 분자의 차수가 더 클 때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하면 분모가 없어져요.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러면 그냥 당함수가 돼버리잖아. 맞지?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자. 그럼 얘는 인테그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dx 이렇게 돼버립니까? 맞죠? 이제 끝났죠. 실제로 이거는 뭐 당함수 미분이죠.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됐나요? 이렇게 끝나는 문제고 얘 봅세요. 얘는 지금 분자가 더 커요. 분자가 더 클 때는 어떻게 한다? 변형을 시켜. 분리형. 자, 변형시킵니다.
자, 보세요. 인테그랄. 그래, x 플러스 1이야. 그럼 난 일단 x 플러스 1이라는 덩어리가 있어야 돼. 맞지? 근데 지금 최고차가 뭐야? x제곱이네. 그러면 x가 앞에 있었어야 되지. 맞죠? 자, 이거 만들어줬어. 푸니까 x제곱 플러스 x가 남지.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x 다시 해줘야 돼. 왜? 여긴 1차가 없거든. 그리고 플러스 3이에요. 맞나? 자, 인테그랄. 그럼 요거 한번 따로 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일단 x 나왔어요. 맞지? 요거 정리합시다. 플러스 x 플러스 1인데 자, 그러면 분자에도 x 플러스 1이 있어야 돼. 다시 똑같이 하는 거죠, 한 번 더. 근데 앞에 최고차항이 지금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네. 마이너스 1 해주고 나니까 마이너스 1이 났고 원래는 3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 4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x 얘는 요거 정리하면 얼마? 마이너스 1. 요거 정리하면 얼마? x 플러스 1분의 4에 dx고 적분 알아요. 그러면 2분의 1 x제곱이가 이거 마이너스 x입니까? 그리고 얘는 4는 잠깐 놔두고 상수니까 x 플러스 1분의 1 적분은 뭐예요? ln x 플러스 1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형태다. 되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 거 봅시다. 자, 세 번째 거는요 분모가 더 크다. 맞지? 맞지? 분모가 더 큰데 형태를 보아하니 부분분수의 꼴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지금 얘 보면 우리 항상 얘기했지만 부분분수식 적을 때 정리할 때는 항상 내가 뭐하라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작은 걸 앞에 적으라 했지.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배웠던 부분분수식하고 지금 얘하고는 달라. 왜 달라? 분자가 문자가 있거든. 맞지?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x 플러스 1, x 플러스 2분의 x가 맞나? 얘는 어차피 부분분수식으로 만들면 여기에 뭔가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에 뭔가 이렇게 나오겠죠. 맞지? 얘를 이렇게 쪼갠다는 거잖아, 나는. 맞나요? 자, 원칙은 다 이렇게 풀 거예요. 원칙은 다 이렇게 푸는데 쌤이 조금 더 요령 있게 내가 풀 거를 보여줄 거니까 일단은 원래 푸는 거 한번 봅시다. 원래 푸는 거 보면 쌤이 이거 다시 통문할 수 있어 없어? 통문했죠? 그럼 얘는 A에 뭐 돼요? X 플러스 2 더하기 B에 X 플러스 1입니까? 맞나요? 그럼 얘는 다시 봐봐.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고 X 있는 걸 묶어내면 얘는 a 더하기 b에 x 나오고요. 얘는 2a 더하기 b가 되나? 이렇게 됩니까? 이거 너가 일반적으로 푸는 겁니다. 분필 다 어디 갔지, 이거? 분필 다 어디... 자, 일반적으로 풀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맞지? 너가 대부분 풀 때 이렇게 풀죠? 자, 근데 얘가 결론적으로 얘하고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얼마다? 1이다. 얘는 얼마다? 0이다. 그래서 a 더하기 b가 얼마고? 1이고 2a 더하기 b는 얼마다? 0이다. 뺄게요. 밑에서 위에 거 빼버리면 a 남고 마이너스 1 되죠. 그럼 b는 2 돼야 되나? 맞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 1 여기 2 집어넣으면 이거 적분하기 쉽죠? 마이너스 ln x 플러스 1 더하기 2 ln x 플러스 2 맞나요? 이해됩니까? 자, 다르게 푸는 것도 보여준다 했어요. 일단은 일단 했는 거니까 적어봅시다.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2에 dx고 얘 정리하면 마이너스 ln x 플러스 1 더하기 2에 ln x 플러스 2 더하기 c 이렇게 나오나? 맞아요? 됩니까? 책에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이거 엄치는 겁니다. 지금 더 쌤 뺄 쌤이니까 이거 밑으로 진수끼리 나누고 2 올라가서 제곱되고 뭐 이 얘기죠. 맞지? 이거고 자 쌤이 푸는 내가 얘기하는 거는 다른 건 다 똑같은데요. 뭐냐 하면 이 가정이 여기까지 나와야 되잖아. 이걸 조금 빠르게 풀자고. 빠르게 풀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똑같이 해볼게요. 근데 약간의 계산력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자,
이게 X 똑같이 적고 있어요, 쌤이. 어차피 내가 지금 이 모양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맞죠? 조금 암산을 생각해가면서 합시다. 적어도 되는데. 자, 보자. 얘는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식으로 적분을 하고 있죠. 맞지? 봐봐. 여기에서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해버려요. 양변에. 이게 왜냐하면 항등식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 봐. 쌤, 안 적어, 지금? 약간의 암, 그래야 빨라지는 거지. 맞지? X 플러스 1 곱하면 이거 없어졌다. 이거 없는 거 알고 있죠, 지금? X 플러스 1 곱하면 이거 없어졌다. X 플러스 1 곱하면 여기 X 플러스 1이 생겼다. 맞죠? 그리고 X 플러스 1이 0되게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자,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 이거? 좌변.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었어요. 좌변 계산하면 얼마 나와? X가 왜 나와, 계속?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죠? 맞나요? 자, 여기 없어졌어요. A 남았지? 여기는 A만 남았잖아. 여기 아까 내가 뭐 붙여놨어? X 플러스 1 붙여놨지? 그럼 이거 0 됐지? A는 마이너스 1이야. 무슨 말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5번에 쌤, X 플러스 2. 됐어요? 그럼 여기 X 플러스 2 곱해졌을 거야, 이제 이 덩어리에. 여기도 X 플러스 1을 곱했겠죠? 이해됩니까? 근데 X 플러스 1 여기 곱했다라는 말은 이거 날리지 않고 옆에 곱해졌다는 말은 결론은 내가 0 만들기 시킬 거라고 지금 해놓은 거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빼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 돼?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2 나오죠. 이거 0 되죠? 맞나? 이거는 B 남죠. 그래서 이 정도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안 적었다 이 말이야. 적을 거면 이거 적은 게 맞지.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 우리 암산을 조금 기르려면 어떻게 한다? 요렇게 만들어놨네. 항등식이네. 알고는 있죠. 아, 머릿속으로 왔지만 쌤 식 한번 적을게요. X 플러스 1을 곱했다. 첫 번째 X 플러스 1을 양변에 뭐한다? 곱한다. 그러면 이 식 어떻게 돼? X 플러스 2분의 X 되고 얘는 A 되고 얘는 X 플러스 2분의 B에다가 X 플러스 1이 되는데 그 다음 두 번째 시행에서 X에 뭐 되게? 마이너스 1 집어넣는다. 뭐 하게? 이놈 0 만들게.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거 마이너스 1 되고 이거 A 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날아간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게 암산이 되거든. 왜냐? X 플러스 1을 곱하겠다라는 말은 X 플러스 1 말고 나머지는 안 보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지금 정리할 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게 왜 편리하냐? 너 이거 항 3개짜리도 나와요. 항 3개도 나옵니다.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나왔어. 그럼 너 이거 통분하면요. 전부 다 분자 2차식으로 튀어나오거든. 귀찮아요. 연립방식도 식이 3개 나오게 된다고. 맞죠? A, B, C라는 게 생기니까. 맞지? 귀찮죠? 근데 그 방법 또 이거 쓰면 똑같아요. 방법이. 왜? X 플러스 1 나와있는 놈 빼고 다 0 될 거거든 어차피. 여기서 계산이 하나, 둘, 한 개만 남겠지 뭐. 맞죠? 그 정도 암산 능력은 되잖아 지금 우리 이과에서는. 맞지? 그러니까 내용할 때 이런 문제들은 부분분수의 식으로 나타날 때 부분분수라는 게 식 두 개가 돼 있을 때 이걸 떨어뜨리고 덧셈 뺄셈으로 만든다는 거거든요. 이걸 나타낼 때는 요렇게도 많이 푼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뭘로 가는 거야? 좀 요령으로 가는 거죠. 근데 난 모르겠어요 하면 뭐 하면 돼? 통분해서 풀면 돼요. 이게 3차면 3차로 가면 되고 2차면 2차로 가면 되고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뿐. 그렇다고 많이 걸리는 건 아니니까. 이해되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요렇게 풀면 그냥 바로 또 나오는 거죠. 이 식이.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내가 얘기한 거는 뭐야? 적분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 지금은 요걸 요렇게 바꿀 때 조금이라도 편해져라. 오케이? 이런 문제였어요.